안녕하세요, 홈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뉴진면을 넣은 엽기 떡볶이에 허니콤버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엽떡 밀키트를 먼저 준비를 했고 여기다가 뉴진면을 넣어줬는데 뽀글뽀글 끓이는데 와, 여기에 계란 노른자 부셔먹으면 미치겠다 싶어가지고 계란 또 바로 이어서 삶아주고 그 다음 갓 지은 밥 탁 넣고 참치 한 캔 넣고 김 듬뿍 넣어가지고 만들어서 제가 먹을 것도 만들어놨고 새 딸한테 갖다 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니콤버, 야 여기에 같이 먹으면 진짜 끝장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허니콤보에 치즈볼까지 이번에는 준비를 해봤습니다. 빨리 먹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콜라 먼저. 짠! 그러면 치즈볼 먼저. 치즈 맛이랑 괜찮은데요? 뉴진면. 미쳤다요. 와, 아니 이게 뉴진면 먹으니까 어떤 맛이냐면 쫄면 있잖아요, 쫄면. 아마 요런 떡볶이에 쫄면면 드셔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 쫄면 같이 먹을 때 나는 그 특유의 향, 거기다가 이 계란 노른자의 고소한 그 풍미가 같이 입안에서 막 섞이는 게 진짜 맛있는데? 와, 아니 이 뉴진면을 같이 끓이니까 이 엽떡 전체에 약간 그런 쫄면 향 같은 그런 게 배어 있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엽떡에서는 쫄면 사리를 안 파나? 와우, 이거 엽떡 밀키트 끓이는데 살짝 팁 알려드릴까요? 원래 500ml를 넣으라고 돼 있는데 500ml를 넣으면 너무 빨리 꾸덕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한 700ml 이 정도로 넣고 끓였는데 적당했던 것 같아요. 뭐야? 오늘 허니콤보 진짜 잘 튀기셨네? 아니 허니콤보가 한동안 딱딱하고 뭐 진짜 먹으면 튀김옷밖에 없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사실 저도 한동안 촬영 때 외에는 시켜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됐나? 한 1, 2년 됐나? 근데 이번에는 완전 바삭 촉촉 제대로, 그리고 튀김옷도 얇고. 오늘 무슨 일이야? 개탔다 진짜.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와,
짠. 와, 뭐 정신없이 먹었네. 아니 이렇게 맛있나? 나 왜 이런 맛을 잊고 살았지? 아니 사실 언젠가부터 허니콤보가 뭔가 제가 옛날에 먹었던 거에 비해서 좀 더 과하게 달고 짜고 막 이랬던 기억들이 있었거든요. 아니 근데 오늘 뭐 거의 뭐 황금 밸런스로 튀기셔가지고 아 진짜 열심히 먹었네. 아 일단은 저희 아내도 사실 저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맛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먹도록 하고, 제일 맛있는 게 뭐였냐면 일단 뉴진면 막 한 번에 와구하고 흡입하는 거랑 계란 노른자 같이 이렇게 딱 먹는 거랑 하여튼 요 안에서만 이렇게 놀아도 너무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허니콤보는 뭐 그냥 시키면 되니까. 와, 잘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진짜 뭐야? 진짜 맛있지? 맛있다. 여보 오늘 허니콤보가 미쳤어. 왜? 다리가 되게 통통해 보인다 오늘따라? 그치? 진짜 허니콤보 먹다가 왜 최근에 오리지널로 가자고 막 그랬잖아 너무. 근데 추억이 약간 허니콤보 맛이다. 어 그치? 아무튼 옛날에 맛있게 먹었던 약간 그런 느낌. 그치?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찍어서 먹었다. 진짜 맛있지? 콤보 진짜 맛있나 보네? 그치? 엄청 잘 어울리지? 얘네다 한 입 먹어봐요. 매운 거 아니야? 이거 뭐야? 불? 이 치킨의 이름은? 허니콤보? 아 맞아. 맛있지? 어. 자 가서 먹어 이제. 여기까지. 안녕.